시장에 관한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수장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아시다시피 배당 낙일이죠. 일단 먼저 미국 증시가 오늘은 약간 위에서 좀 조정 받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좀 위로 올라갔는데 나스닥이나 반대 지수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다우지수는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연속 5일 동안 올라갔는데 약간 직전 고점대 근처에 놓여 있고요. 나스닥도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S&P 500은 앞에 고점 이후에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 이미 네덜란드를 중심해서 봉쇄 들어갔고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부할 감염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단계별 봉쇄 조치가 나오는 이런 모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을 보니까 지금 미국 보건당국이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제법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오히려 뭐 봉쇄나 이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일이 났냐면은 현재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원래 종전에는 10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일 정도로 낮추는 모습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타인에게 이게 전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5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공고하는 모습을 줬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다소 좀 오히려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현재 오미크론 문제가 경기 어떤 타격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분들은 어떤 경기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금리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면에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 올라온 것에 따른 조정이야. 라는 분위기가 현재 작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위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양쪽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냥 심리적으로는 물론 이게 배당락 지수가 지금 현재 한 25포인트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배당락 지수가 한 마이너스 42포인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이쪽은 좀 많이 조정받는 느낌이고 이 코스닥 쪽은 좀 견제한 느낌입니다. 결론, 지금의 장은 요번 달 장은 지금 몇 보시다시피 밑에가 빨갛습니다. 그만큼 요번 달 장은 발의 방향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얘는 60과 240이 대두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열이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갈 때 여기가 특히 매물지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여제 상대 강도는 약간 대형성 종목보다는 개별성 종목군들, 제로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에 아직은 좀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테마주 중심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달 장까지 같이 한번 얘기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년 1월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월초에 시작한다면 주가의 방향이 이렇게 장대양봉이거나 아니면 적산병 쪽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우리가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미국 시장의 모습이 여전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 최근에 특징이 있는 게 있죠. 금리를 올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제법 가열나갔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돈을 벌을 이럴 쪽은 굴뚝주보다는 첨단 테크 쪽이다라는 것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내년에도 실적 기대가 되는 이런 섹터 종목군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주요 종목을 모두 왔습니다. 먼저 인텍 플러스. 자, 이건 아마 제가 월요일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곳곳에서 말씀드렸던 종류도 하고요. 특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죠. 이거 하나만 다만 오늘은 그 꿀팁 하나만 여러분께 제공하려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받을 때 이 종목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니? 올라갈 수 없니? 그럴 때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봉이 세 개인데 장대양봉을 한 개에서 포함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조종주대가 저래 매수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내년, 내후년 연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테크 종목군들은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특히 향후 AI 또 5G 이쪽에 장병 패키징 기판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앤 테크. 참 이득이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승부는 우주 공간에서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위성 사업과 연결된, 우주 공간과 연결된 사업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입니다. 조정을 완만하게 봤죠. 이렇게 올라갈 때 장땅을 이렇게 주는 종목군들은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한 번씩 꼭 뒤져보십시오. 반드시 실적이 좋고 스마트 머니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했을 때 이것을 트윈 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고를 합니다. 이것도 뭐 자주 이렇게 단골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거의 제가 말씀 종목은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세상을 바꾸는 종목 군단들을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성 사업, 바로 통신사죠. 바로 원앱하고 이미 상당 부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앞에 종목과 공통 종목은 이렇게 기간 전주고 올라가고 기간 중주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장후 실적 조화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끝으로 안트로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워낙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배열이 역별 구간에 놓여지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단에서 여기 저점 매수가 형성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밑에 뜯던 장대 한 번 주면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미국에서 임상 이상 돌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옆줄기 세포 연결돼서 폐치제 연결돼서 재료가 나온 종목인데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육공선 우위로 타는 종목군들 있죠.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결론, 장은 현재 장에서 내년 1월 달의 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4렌 마인드가 제뉴리 이펙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여전히 그럽니다. 그 근거는 역시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전히 부담스럽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통 내년 장세는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낮지만 하반기 갈수록 좋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주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가 차별 장세 여기에 대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에서는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